그러면 공개적으로 욕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당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영감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아놨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안 맞추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난다면 그러면 당을 같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선당우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총선 승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즘 쓰는 말로 싱크로나이즈 뭐 그렇던데요. 그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동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당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당은 제대로 돌아가는 당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여러분 그런 거 겪었죠? 아니 가출을 해대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욕해대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당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영감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 진짜 목청을 높여서 대통령 윤석열 만들자고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뽑아놨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안 맞추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난다면 그러면 당을 같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들을 우리가 잘 녹여내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싱크로나이즈가 잘 돼야 된다. 열린 소통, 공감을 통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일, 각자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정치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선당우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 여러 가지 정치적 자신의 역정,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깝게 우리 스스로가 내부에 붕괴되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중심에 자기 정치, 선당우사를 무시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아픈 상처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똘똘 뭉쳐서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자기 정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